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혼자 했을 때 감, 청중들의 피드백만 받아봤을 때 거랑 이게 같은 업종의 대표님한테 이렇게 받아본 피드백이랑은 완전 진짜 달라요. 저한테도 수준 차이가 있고요. 저도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었으면 청중들이 주는 피드백도 약간 수박 겉핥기식이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나한테 대놓고 나쁜 말을 못하잖아요. 그쵸, 그쵸. 나도 못하는데. 그래서 오히려 이런 또 같이 대구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랑은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아요. 서로 보는 것도 서로 좀 약간 그런 것도 있고. 그쵸, 그쵸. 그래서 오히려 대표님이 정말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저의 이런 피드백을 좀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어요. 상처받고. 대표님, 저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저번에 멘탈 파산 사기였어요. 근데 파산 사기. 그게 너무 자기, 저 돌아보는데 도움 많이 됐어요. 그리고 편으로 한 번만 앵콜 강의를 계속 들어오는 것도 있었지만 앵콜 강의가 안 들어오는 기간도 있었거든요. 거기에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? 내가 수강감이 들어온 데는 뭘 잘했을까? 이걸 또 생각해봤는데 앵콜 강의를 잘 들어왔던 데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는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 이게 더 이건 버려야 돼. 이런 게 조금 있어서 중요한 거를 많이 잘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새로운 거 강의를 할 때,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먼저 청중이 뭐 필요한지 느끼고 조사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요. 이게 저한테 진짜 완전 도움 많이 됐어요. 그래서 이번에 원페이지 할때 오히려 또 다행히 또 똑같은 시간 관리가 들어왔어. 맞잖아요. 그 고용성장지원센터에서도 또 그 시간 관리 제가 강의한 거 보고 좋다고 또 저한테 섭외 들어왔거든요. 블로그 올린 거 보고. 또 똑같은 주제야. 그러니까 이게 또더 다듬어지는 거예요. 그 피드백이 살이 돼서. 그래서 너무 좋았어. 그래서 이 피드백은 내가 계속 가져가야겠죠. 대표님이 이제 하세요 할 때까지 내가 해야겠다. 뭐 이렇게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2시간을 다 채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궁금했던 거 여쭤보고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너무 이건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다. 이 생각 너무 많이 그렇게 했어요. 생각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진짜 너무 도움 됐어요. 그리고 저 이거 샀어요. 그 책도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강사님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도 되게 많고 제가 그래서 꼭 컨설팅 때 드릴 거예요. 말씀드리는 내용도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 좋아요, 좋아요. 책 읽으면 제가 구두로 좀 신랄하게 전달했던 걸 조금 융화돼서 전달해 드릴 근데 저는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청중들이 잘한다고 할수 있어요. 당연히 있죠. 그리고 잘하는 거 맞아요.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. 맞아요. 그거 느꼈어요, 이번에.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고, 그거보다 더 잘해야지 강사님이 더 롱런하기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맞아요. 때문에, 그런 시야에서 강사님에게 어떤 피드백을 드리는 거거든요. 그러다 맞아요. 보니까 더 생각지 못한 포인트도 있고, 나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지만, 이상하게 또 잡아주시는 게 있네? 그러면 아마 그런 마음으로 피드백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, 강사님 블로그도 운영하시고, 그거 컨텐츠 계속 올리시고, 제안서 만드시고, 그거 하시고, 강의는 최대한 퍼스널 컬러 쪽으로 좀 뾰족하게 계속 하시는 게, 올해는 그 과정을 좀 겪으시고, 내년도에는 강사님이 진짜 원하는 걸좀더 많이 하는 단계로. 쫓기는 느낌이 당연한 거다. 지금은 당연한 거. 근데 지금은 2년 뒤에, 당연한 3년 뒤에도 계속 쫓긴다?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문제가 있는 거. 거기서 거야. 한번 점검을 받아야 돼. 감사합니다. 종료할게요, 강사님. 맞아요. 네.